물 위를 비행하는 서핑보드, 프라이보드 이포일입니다. 프라이보드 이포일은 물살에 가르며 질주하는 일반 서프보드가 아닌 물 위에 떠서 파도로 만끽할 수 있는 독특한 주행 방식의 전동 서핑보드인데요. 여름이 찾아오는 것은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텐데요.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들이 존재하지만 프라이보드 이포일은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물 위를 질주하는 장비입니다. 바로 전기 하이드로포일 방식으로 보드 아래에 날개가 적용되어 고속주행 시 물 위에 떠오르는 경험을 느껴볼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서핑보드인데요.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이 포일 보드는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오동나무와 스테인리스, 알루미늄, 탄소 섬유 등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보드 하단에 부착된 날개를 통해 고속으로 주행 시 보드 판넬이 물 위로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죠. 최대 시속 36km에 1회 완충 최대 25km의 거리를 질주할 수 있는 이 프라이보드 이 포일은 2시간 완충에 최대 1시간 정도 서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컨트롤은 내장된 디스플레이와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통해 라이더가 직접 조종할 수 있다고 하고요.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는 케이스를 통해 손쉽게 운반 및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1m 이상의 깊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즐길 수 있는 이 이포일은 $12,000, 하나로 약 1,334만원의 가격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물 위를 비행하는 서핑보드, 프라이보드 이포일이었습니다.